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지탱이 김성훈이에요. 자, 어제 새벽에 유로 2020이 끝났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코파 아메리카 그2021 코파 아메리카가 끝났어요. 그래서 코파 아메리카 대회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고, 유로 2020은 결승 라운드는 잉글랜드에서 다 했는데, 런던 웸블리에서 다 했는데, 정작 우승은 이탈리아가 하더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유로 2020 결승 그 데이터를 보면서, 그래서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성적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그 UEFA 유로에서는요, 잉글랜드가 우승을 한 번도 없더라. 그나마 이번에 준우승한 거야. 응? 축구 종갓집이요, 그 여태까지 결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거야.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되게 이번이 그 충격이더라. 어쨌든 이번에 조사를 해보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어쨌든 잉글랜드 이번에 준우승했죠. 저주가 이어지고 있어. 정작 축구 종주국은 그런 국제대회에서 잘하진 못한다. 되게 웃기죠. 그 프로리그는 정말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를 갖고 있으면서, 프리미어리그를 갖고 있으면서, 정작 유로는 한 번도 우승 못하고, 월드컵도 지네 집에서 있을 때딱한번 우승했어. 어쨌든 그런 되게 그 특이한 스토리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축구 대륙별 협회가 어떤 협회가 있고, 대륙별 컵대회가 뭐가 있는지 오늘은 이 역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각 대륙들별의 스포츠 외교이기도 하거든, 정치 외교. 그래서 역사 파트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럼 대륙별 컵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피파 랭킹 점수 잴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월드컵 본선이 가중치가 4배인데, 대륙 컵대회 본선이 가중치가 3배예요. 원래는 이제 월드컵의 예비 대회였던 컨페더레이션스 컵도 있었는데, 컨페더레이션스 컵은 이제 없어졌거든. 어차피 컨페더레이션스 컵은 8팀밖에 안 나왔어요. 직전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그리고 다음 월드컵 개최국, 각 대륙 컵에서 챔피언들이 올라가는 거였거든. 그걸로 끝이었거든. 어차피 우리 컨페더레이션스 컵한 번밖에 못 나가봤잖아. 그래봤자 그 나간 거에서 프랑스한테 5대 0으로 깨졌잖아. 자, 그리고 대륙컵 대회 예선이랑 월드컵 지역 예선은 가중치가 2배예요. 예선은 2배. 그냥 친선 경기 대비예요. 당연히 피파랭킹이 제일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월드컵 본선이겠지만, 그 월드컵 본선을 위해서 예선부터 빌드업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대륙컵 대회 본선을 하면, 거기서 잘하면 역시 그 가중치를 올려서 피파 랭킹 관리가 잘 돼가지고 월드컵 본선에서 조추천 때 좋은 자리를 갖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자, 국제축구연맹 FIFA는 1904년에 창설이 됐죠. 1904년에 창설이 됐는데, 자, 여기서 제일 오래된 축구연맹은 남미예요. 남아메리카 연맹이야. 컨메볼? 뭐 이렇게 읽나? 어쨌든 이 남미 축구 연맹이 제일 오래됐는데, 1916년 7월 9일에 제1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AFC 아시아 축구 연맹은 1954년에 만들어졌어. 이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AFC가 의외로 유럽보다 먼저 생겼어요. UEFA가 6월에 생겼고, AFC가 5월에 생겼어. 그리고 아프리카 연맹이 57년, 그리고
북중미 카리브해가 1961년.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가 제일 늦게 생겼지, 아무래도. 오세아니아가 이제 그런 각 대륙 영향권에서는 사실 영향권이 제일 적어요. 왜냐면 OFC는 그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섬나라예요. 섬나라고 그다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서로 교류를 하기도 힘들어. 그나마 호주랑 뉴질랜드 사이에 교류가 제일 많은 편이었고, 실제로 호주랑 뉴질랜드가 오세아니아에서 뭐좀 정치적으로도 제일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역사적으로도 제일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제일 발달이 돼 있어요. 그두 나라가. 스포츠도 그두 나라가 제일 잘해, OFC에서는. 그 오세아니아에서는. 근데 자, OFC에서요, 호주는 축구는 AFC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시안 게임에 호주는 못 나와요. 근데 그 오세아니아 그 체육 대회에서는 그 거기서는 호주는 축구는 못 나와요. OFC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AFC가 의외로 역사가 오래됐다. 근데 이거는 대단한 거야. 물론 AFC가 대륙이 커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AFC 아시아 축구 연맹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일단은 그래, 1954년에 시작을 했고, 현재 본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어요. 이번에 그 월드컵 최종 예선 추첨도 여기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AFC 본부에서 했어요. 온라인으로 중계가 됐죠. 자, 그리고 그 AFC의 세부, 그각 대륙의 세부 지역별 연맹이 또 있어요. 그래서 1984년 1월 31일에 아세안 축구 연맹이 생겨났죠. 이 아세안 연맹은요, 그 동남아에 그 아세안이라고 그 정치 연합이 있어. 그 정치 외교적으로 이 연합 단체가 있는데, 그냥 여기끼리 일단 시작을 한 거야. 본부는 말레이시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티모르랑 호주는 아직 아세안에 가입돼 있는 회원국은 아니야. 호주는 대륙상으로는 오세아니아이기 때문에 아세안에 가입이 안돼 있어요. 근데 축구연맹만 들어가 있어. 그 호주는 2005년까지는 OFC였는데 여기 탈퇴하고 2006년에 여기 AFF 들어온 거야.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 컵대회 이런 거에 나가요. 그 다음에 실력으로는 제일 딸리는 SAFF 남아시아 연맹이 있어요. 당연히 남아시아 주축은 인도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네팔,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월드컵 본선에 나가본 나라가 없어요. 그 인도네시안가? 아마 인도네시안가 말레이시안가 그 한국 전쟁 전에 한번 나가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AFC 최초 출전은 아니기는 해요. 아시아 최초 출전은 아니긴 한데, 그 우리는 1954년에 이제 첫 참가를 하죠.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원래 이 창설에 참가를 했는데 2014년에 탈퇴했고, 그 다음에 2015년 중앙아시아 연맹으로 가요. 이란이랑 같이. 자, 그 다음에 서아시아 연맹이 규모가 꽤 커요. 서아시아 연맹이 꽤 크고, 그 본부는 요르단의 암만에 있고요. 자, 그래서 창립 멤버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이고요. 아랍에미리트, 예멘,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가 이어서 가입을 해요. 원래 여기에 이란도 창립 멤버였지만 중앙아시아 연맹 만든다고 탈퇴했고요. 그래서 이 서아시아는요, 그또그걸그 걸프 연맹이 따로 있어. 그 GCC.
여기에 들어가 있는 6개국끼리 치르는 걸프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최종 예선 조 추첨됐을 때 A조 보고 걸프컵이냐고, 대한민국이 걸프컵 초대국 국가냐고, 초청 국가냐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서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서아시아 연맹 일부 국가들이랑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 그뭐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 일부 합해서 아랍 연맹이 따로 있어요. 이 아랍 연맹은 아마 이슬람권, 이슬람권 아프리카 중에서 이슬람권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AFF 동아시아 연맹이 있죠.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어요. 본부는 도쿄에 있는데,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 그 주축이 됐었던 이 창립 멤버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국이고요. 회장을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 서로 거기 셋이서 돌아가면서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아시아 풋볼 챔피언십이라고 일명 동아시안컵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이 동아시안컵에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은 시드국이기 때문에 자동 진출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북마리아나 제도는 아직 FIFA에 가입을 안 해서 준회원이고요. 괌, 대만, 마카오, 몽골, 북한, 홍콩 등이 여기 역시 회원국인데, 자, 여기를 보면요, 독자적으로 몽골이 그냥 독자적 국가고, 그 북한,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정부로 인정을 안 하지만 그래, 북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괌, 몽골, 아니 몽골 빼고는요, 괌은 미국의 자치령이고, 그리고 마카오랑 홍콩은 중국이지만 자치령이고, 대만 중국이랑 서로 인정 안 하죠. 약간 이런 시스템이야, 동아시아 연맹.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근에 생긴 중앙아시아 연맹이 있는데, 중앙아시아 본부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회원국이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란인데, 여기서 그나마 그 랭킹권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랑 이란밖에 없어요.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와봤던 나라들은 아마 이 정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뭐 2차 예선 때 붙어보는 나라들은 있을 거야. 근데 최종 예선까지는 잘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아시아 AFC에서는 사실 실력으로 따지면 서아시아랑 동아시아 쪽이 그 평균 실력은 제일 높아요. 자, 왜냐면 동아시아는 대한민국이랑 일본이 다 캐리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CAF, 그 아프리카 연맹이 있어요. 아프리카 연맹의 본부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집트에 있어요. 물론 이제 이집트가 한번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본부가 저기 기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부아프리카 연맹은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는 보통 문화적 중심은 이집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집트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서부 연맹은요, 서부 축구 연맹은 그 너무 규모가 커서 서서부랑 서동부로 나뉘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서부에 보면요, 좀 우리가 좀 들어봤던 나라가 말리, 세네갈밖에 없어요. 말리랑 세네갈. 말리는 우리가 올림픽 때 같은 조에서 한번 만났던 적 있고, 세네갈은 그 월드컵 본선에 그래도 몇번 나왔죠. 그 다음에 서동부 여기 연맹은요,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토고 정도는 우리가 들어봤지. 가나는 현재 축구협회가 없어요. 협회가 막장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프리카 연맹이 있어. 중앙아프리카는 여긴 그 일단은 연맹이 있고 협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들어본 나라가
몇 군데 없죠. 그리고 월드컵에 나와봤을 것 같은 나라가 카메룬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동부 중앙 아프리카 협의회가 있어요. 동부는 협의회만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월드컵 본선에 나와봤던 나라가 있나? 기억이 안날 정도예요. 그리고 남부 연맹이 있어요. 남부 연맹은 당연히 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도가 월드컵 본선을 개최를 했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개최를 했어. 이집트가 개최를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아마 날씨가 너무 더워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음 내가 보기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한번 개최를 했으니까 겨울에 개최를 했죠. 이번에 그 카타르의 설례도 있으니까 그 다음번에 한번 이집트에서 개최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겨울에 하면 되잖아. 그래도 이집트는 아프리카치고는 되게 문명 국가거든. 이집트에서 한번 월드컵 개최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막 그런 이집트 문명도 한번 구경도 해보고 좋을 것 같아. 몰라. 그때 내가 만약에 촬영을 갈수 있으면 가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중미 카리브 연맹도 북아메리카 연맹이 있는데, 일단 북중미 카리브 총 본부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 있고요. 자, 북아메리카 연맹은 딱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 셋이에요. 그래서 이전 제도에 의하면, 이전 제도 때는 북아메리카 연맹,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연맹, 그 다음에 그 카리브의 연맹, 이렇게 티켓을 조금씩 나눠서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메리카랑 그 카리브해 연맹끼리 또 플레이오프가 있었고. 그래서 나갔는데, 근데 북아메리카 연맹은 이세 팀밖에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맨날 골든컵에 자동 진출했어요. 그리고 그 중앙아메리카 연맹. 예전에는 코파 센트로 아메리카나가 옛날에는 북중미 골드컵 예선이었어요. 자, 이 중앙아메리카 연맹 중에서 그 월드컵 본선에 나왔던 나라는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있겠죠? 사실 북중미 카리브에서 빅3, 그 빅2는요, 원래 멕시코랑 미국이야. 그 멕시코, 미국 빼면요, 사실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그 쿠바, 뭐 파나마, 뭐 이런 나라들끼리 그냥 돌아가면서 나와요. 어쨌든 온두라스, 그러니까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정도가 조금 강한 팀들이지. 그 다음에 카리브 연맹, 여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FIFA 비회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그 영지인 데가 많아가지고 FIFA 비회원인 데가 많아요. 그리고 네덜란드령 퀴라소도 있고요. 퀴라소 이번에 뭐냐 북중미 카리브 최종 예선은 못 올라왔더라고. 북중미 카리브 애가. 그리고 쿠바도 여기에 있고요. 푸에르토리코도 여기에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도 여기에 있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 연맹. 본부는 파라과이에 있고요. 6대륙 연맹 중에서 사실 회원국 숫자가 제일 적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기 남미는요, 더 짜낼 나라도 없어요. 그게 남아메리카에 지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두 나라가 저기 북중미 카리브 연맹이 있거든. 북중미 카리브 연맹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남아메리카 축구연맹이 있는 나라가 10나라밖에 없어요. 딱 10개국이야. 그래서 이 10개국이 모두 월드컵 예선을 단일 라운드로 치러요. 아시아처럼 1차 예선, 2차 예선, 최종 예선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AFC는 아시안컵도 3차 예선이죠. 그래서 이 남미 연맹은요, 월드컵 지역 예선은 그냥 전체가 다 풀리그를 해요. 그냥 전체가 다그 프로리그 한 시즌 치른다고 보면 돼요.
홈 경기 한 번, 어웨이 한 번씩 해가지고 한 번씩 다 만나요. 그 풀리그로 하고 딱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4등까지가 본선 진출이고, 직행이고, 5등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나가요. 자, 근데요, 이 남미가 워낙에 그 월드컵 초창기 대회도 많이 개최를 했었고, 그이 남미 연맹의 창설 멤버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예요. 보통 이네 나라가 원래 남미 강호였어. 칠레까진 강호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칠레 대신 콜롬비아가 좀 치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 남미에서 빅5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칠레랑 콜롬비아다. 그 외회영국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등이 있는데, 이 남미 연맹의 꼴찌가요, OFC 1위인 뉴질랜드보다 FIFA 랭킹이 훨씬 높아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겠죠? 연맹별 평균 실력은 아마 이 남미가 제일 강할 거예요. OFC 1위 뉴질랜드보다 FIFA 랭킹이 높은 나라가 이 남미 연맹의 꼴찌래. 그 정도야. 물론 이 기준 호주가 AFC로 간 이후부터의 적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연맹은요, 지금의 본부는 뉴질랜드 수도인 오클랜드에 있어요. 그 오클랜드라는 지명이 뉴질랜드에도 하나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도 하나가 있죠.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는 OAK LAND고요. 그리고 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철자는 그 AUCK LAND예요. 철자가 달라. 그래서 이 창설 멤버가 뉴질랜드 호주 피지였는데, 호주는 2006년에 AFC로 빠졌죠. 그래서 그 이외의 회원국들은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뭐 듣보잡 대륙이라. 그 뉴질랜드가 아무리 OFC에서 1등을 해먹어도요, 남미 꼴찌가 보통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걔네 중에 하나거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페루 얘네가 남미에서 최하위권인데, 얘네들보다 피파랭킹이 안 돼요, 뉴질랜드가. 그 정도 실력이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륙에 UEFA 유럽 축구 연맹이 있는데 스위스 리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국은요, 국제 축구 평의회가 있어요. 역시 축구의 종같이 축구 종가답게 종주국답게 국제 축구 평의회가 있고, 여기서 축구 규정 및 경기 방식을 여기서 정해요. IFAB가. 근데 이 IFAB에 가입돼 있는 협회, 그 축구 협회가 딱네 개. 영국에 있는, 영국 본토에 있는 축구 협회들밖에 없어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 그 다음에 영국 이외의 모든 회원국들 다 여기 UEFA에 가입이 돼 있지. 유럽은 지역 구분 없죠. 요즘 유럽 연합 약간 이런 시스템이 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나라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일랜드는 그 영국 옆에, 그 북아일랜드 옆에 붙어 있지만요, 그 아일랜드 독립전쟁 때그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남았고, 그 아일랜드는 여기 뭐냐, 영국에서 독립을 했죠. 이런 관계고.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은요, 이제, 다른 대륙에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여기 UEFA로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자, 일단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그 중동에서 한번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AFC에서 추방이 돼요. 그래서 추방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한동안 OFC에 있다가 여기 UEFA로 들어가게 돼요. 그 지리적으로 그나마 가깝다고 UEFA로 들어가.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원래 AFC였다가 러시아랑 지리적으로 가까워가지고 UEFA로 들어가요. 그리고 터키도 원래 지리적인 그 분포도는 아시아 소속 분포가 제일 많아요. 근데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 여기가 유럽 문화권이었다 보니까 터키는 이스탄불 하나 때문에 UEFA로 들어가요. 스포츠는 유럽 쪽으로 참가를 해요, 터키는. 뭐 그렇게 돼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대륙별 국가대항 컵 대회.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회는 코파 아메리카예요. 그 남미협회 코파 아메리카로 시작해서 원래는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이거의 전례를 따서 시작한 게 FIFA 월드컵이라 보면 돼요. 유럽이 세계대전으로 이런 거 계획할 틈도 없었는데 남미는 이런 걸 제일 먼저 했단 말이야. 그래서 FIFA 월드컵이 1930년 우루과이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는데 이거보다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1975년에 지금의 대회 이름이 코파 아메리카로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이 코파라는 뜻 단어가 컵 대회라는 뜻이에요. 대륙 컵이라는 뜻이야. 코파 아메리카. 그래서 이 코파 아메리카는 주로 그 이제 남미 대륙이 그 중간에 적도가 껴 있잖아요. 적도는 지구에서 1년 내내 더운 동네야. 적도는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그래서 남미 대회는 겨울에 해요. 그래서 남미는 월드컵도 겨울에 하지.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1993년부터 초청국 제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조별리그를 보통 3개조에 각 조당 4팀씩 나눠서 조별리그를 해가지고 각조 2위까지는 8강을 직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잘한 나라 두 팀을 골라서 8강에 올리죠. 그래서 원래 초청 두 개국이 있고 원래는 올해 있었던 그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됐던 코파 아메리카 대회인데 원래는 이번 대회 때그 AFC에서 초청국을 좀 부르려고 했어요. 왜냐면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국이라서 그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안 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코파 아메리카를 초청국으로 불러주려고 했어. 근데 그 카타르가 아시아 최종 예선 일정이 늦춰지면서 여기를 못 오게 됐어요. 그리고 호주도 원래 호주도 초대하려고 했어. 태평양 건너 이웃이니까. 태평양만 건너면 되는 거기 때문에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호주도 그 AFC 월드컵 그 아시아 예선 그 일정이 늦춰지면서 못 오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래 초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초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올림픽 예선 일정이 겹치면서 여기를 못 오게 된 거야. 그랬는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초대받았으면 평소에 만나보기 힘들었던 남미 팀하고의 A매치를 실컷 하고 올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성적과는 관계 그 별개로 경험 축적면서 좀 아쉬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신에 카타르는요, 이번에 월드컵 유럽 예선 A조를 초청국으로 뛰고 있어요. 그 유럽 예선 A조를 초청국으로 뛰는데 물론 이제 카타르와의 전적은 반영하지 않고 그 순위를 따로 매겨요. 다만 그 A조가 그 유럽 국가가 다섯 팀이기 때문에 다른 네 팀이 매치를 치르는 동안 한 팀이 쉬거든. 그 쉬는 한 팀은 카타르랑의 매치를 해요. 그런 식으로 카타르가 그 유럽 월드컵 유럽 예선 A조 초청국이 됐어요. 그렇게 됐고. 자, 그러니까 카타르는 평가전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야. 그리고 계속 코파 아메리카
최근 대회 우승은 아르헨티나가 했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우승 15번, 준우승 14번으로 코파 아메리카 랭킹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우루과이가 15번 우승에 6번 준우승으로 제일 많고, 브라질이 우승 9번인데 준우승이 12번이야. 콩라인이죠. 그 다음 파라과이, 칠레, 페루, 볼리비아. 볼리비아가 놀랍게 우승이 한번 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의외로 이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한 이력이 한 번밖에 없어. 베네수엘라는 한 번도 못 해봤죠. 나머지 나라들은 여기에 이름을 한 번씩 올렸는데, 그 베네수엘라랑 그한둘셋 됐다. 베네수엘라랑 에콰도르가 여기서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코파 아메리카의 특징은 그 2016년에 100주년 기념으로 아메리카 대륙 전체 대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때 아메리카 대륙 전체 대회라서 평소에는 12나라만 하는데, 이번에 그 대회 규모를 한 16나라로 늘려가지고, 남미 10개국, 원래 보통 다 본선 다 뛰는 나라니까 남미 10개국이랑 미국을 자동 진출시키고, 북중 미 카리브 나머지 팀들을 다 예선을 치르게 했어요. 그래서 초청 대회로 이벤트 대회를 한 거고, 2020년에 원래 올림픽이랑 같은 해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 미뤄졌고, 개최국이 원래 아르헨티나랑 콜롬비아 공동 개최였는데, 콜롬비아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아르헨티나가 코로나19 방역이 안전하지를 못하대. 그래서 개최를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아르헨티나의 이웃나라인 브라질도 코로나19 방역 상태가 안전하지는 못한데, 대회 2주 전에 아르헨티나가 개최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브라질이 갑자기 개최국으로 급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회 이름도 2021 대회로 바뀌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FC 아시안컵이에요. 유로보다 역사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우승 상금이랑 참가 수당은 2019년부터 걸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전까지는 다른 제도들이 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2019년 대회부터 현재 이 제도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월드컵, 에이시아 1차 예선, 2차 예선 하고 에이시안컵의 1차 예선, 2차 예선을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월드컵 본선 바로 다음에 아시안컵 본선이다 보니까 보통 반년 뒤에 하거든요. 보통 반년 뒤에 하기 때문에 그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올라간 12개국은 그 다음 3차 예선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선에 바로 직행을 시켜줘요.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올라가면.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에 못 올라간 팀들은 그 뭐냐, 하위권 팀들이 먼저 패자부활전으로 플레이오프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남은 팀끼리 3차 예선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12팀을 뽑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의 3차 예선은 패자부활전이지. 그리고 2019년부터 대회가 24개국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조 3위를 해도 16강에 갈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역대 우승과 관련된 기록은, 최근에 카타르가 우승했죠. 최근에 카타르가 우승했고, 일본은 우승을 제일 많이 했고, 우리는 준우승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란은 우승만 3번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추방되기 전에 우승 한 번, 준우승 두 번으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호주가요. 호주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개최도 한번 하고 우승 한 번, 준우승 한번 했죠. 개최했을 때 우승했어요. 그리고 이라크도 우승한 적이 한번 있고요. 놀랍게도 카타르가 최근에 아시안컵 처음으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월드컵 본선 준비하니까 이제 잘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고. 중국은 준우승만 두 번. 인도도 준우승 한적 있어요. 베트남은 아직 여기에 올라온 적은 없어. 우승권, 그 결승 라운드까지. 대한민국은요? 본선 진출 횟수에서 1안하고 동률이고요. 14번. 그리고 이란은요, 연속 진출이 14번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못 나갔던 적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최다 준우승 1위고, 그리고 이란에 이어서 역대 통산 승점이 2위예요. 아시안컵 랭킹 2위야. 그리고 1960년에 효창운동장에서 제2회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1960년 때 제2회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그 국제 대회를 할수 있는 규격의 축구장을, 그 종합운동장이, 그 그러니까 경기장이 필요했던 거야. 그 주경기장 같은 게 필요해가지고 급하게 만든 게 효창운동장이에요. 근데 이 효창운동장이 그 옆에가 뭐가 있어요? 효창원이 있잖아. 효창원이라 하면요, 원래 그 자리가 옛날에 조선왕릉의 그 원으로 썼다가 빠진 자리예요. 그 자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의 묘소랑 백범의 묘소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백범이 정치적으로 좀 적이었잖아, 정적이었잖아. 그래서 거기 효창운동장에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막그 자리에다 만들어버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우리는 초창기 대회, 두 번째 대회, 그러니까 이 대회까지는요, 대회가요 네개 나라가 모여서 아시안컵을 한 거야. 거기서 우승한 거예요, 조별리그 해가지고. 그리고 현재까지 우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시안컵과 관련해서 엄청난 징크스를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당연히 기후 문제로 겨울에 진행하고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도 중간에 적도가 껴있기 때문에 그 겨울이 없는 그 대륙이기도 해요. 그 원년 멤버가 남아공, 수단, 에티오피아, 이집트였는데, 제1회 대회 때부터 남아공이 여기 원년 멤버에서 이탈이 돼요. 퇴출돼. CAF랑 FIFA에서 그둘다 퇴출되는 이유가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 때문이에요. 스포츠에서는 인종차별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남아공이 첫 대회 참가를 하기로 해놓고서 실격돼가지고요, 그 얘네가 제1회 대회를 토너먼트로 했어요. 근데 남아공이 실격되면서 남아공을 1라운드에서 만나야 했던 팀은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온 거야. 그렇고 최근은 알제리가 우승을 했어요. 최근에 알제리가 우승했고, 뭐 이집트가 여기서는 우승을 제일 많이 했다. 근데 정작 이집트는 월드컵 본선을 많이 못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러피언 챔피언십인데, 네 팀으로 시작해서 8팀, 16팀, 그리고 16팀일 때는 조별리그 통과하면 8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선 24팀이 되니까 이제 16강전이 생겼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어요. 어제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고요. 그 독일은 서독 성적을 승계를 했고요. 러시아는 소련 성적을 승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탈리아가 우승 두 번째.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우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유러피언 챔피언십은요, 진짜 유럽 여러 나라들이 그냥 월드컵보다 더 빡센 경쟁을 하는 거예요. 미니 월드컵이라고도 불리잖아. 그리고 체코랑 포르투갈도 우승, 준우승 한 번씩 했고요. 놀랍게 2004년에 그리스가 한번 우승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가 우승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벨기에랑 잉글랜드가요,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유로에서 벨기에 준우승 한 번이고 잉글랜드 어제 준우승했죠?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키커들은 전부 다 내가 골랐다.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 키커들은 진짜 그 운에 맡긴 거잖아. 자, 그다음에 이제 북중미 카리브해 골드컵 대회가 있어요. 남미처럼 북중미 축구 선수권 대회라는 이름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기는 대회 주기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처럼 2년이에요. 그런데 12개국이 하다가 16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초청제를 없앴는데 16개국 확대하면서 제도가 바뀌어요. 직전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6개국은 본선을 직행을 해요.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2018 피파 월드컵 러시아 최종 예선에 진출했던 6개국이 본선에 진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랑 미국은 거의 고정 출전이 돼버렸지. 그리고 나머지 10팀은 네이션스 리그 예선 상위 10등이네. 자, 근데 처음에는 개최를 이곳저곳 돌아가면서 했는데 경기장 인프라 문제보다는 흥행 문제 때문에 1991년부터 계속 미국에서만 해요. 그리고 가끔씩 다른 나라들이랑 공동 개최를 할 때가 있어. 자, 최근에는 멕시코가 우승했고요. 멕시코랑 미국이 합해서 우승을 17번 해요. 그 다음에 가끔 코스타리카, 캐나다 우승을 했고,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도 한 번씩 우승을 한 적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OFC 네이션스 컵이에요. OFC 네이션스 컵은 역시 역사가 제일 늦기 때문에 1973년에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본선은 8개국만 받아요. 개최국한테 자동 제출권을 주고요. 그 이외의 6개국한테 그 아마 성적순으로 자동 진출 줄 거야. 나머지 한 팀을 예선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근에 뉴질랜드가 우승을 했고요. 뉴질랜드가 5번, 호주가 4번을 우승을 했어요. 이 대회를. 그리고 2006년에 호주가 AFC로 가면서 이때부터는 뉴질랜드가 사실상 독식을 하는 그 대륙이 됐는데 2012년에 타히티가 한번 우승을 하면서 그거를 깼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요. 코파 아메리카랑 북중미 골드컵이 합해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미 테스트로 2016년에 100주년 기념으로 아메리카 통합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시드 부메는 나중에 다시 또 잘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통합 논의를 한 배경은요, 미국은 흥행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게 흥행이 안 되는 거야, 골드컵이. 그리고 남미, 어차피 얘네는 회원국이 10개국밖에 안 되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조별리그 숫자 맞추려고 대륙을 다른 대륙의 나라들을 초청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합의 지금 회담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빨리 합의가 되면 2024년에 통합형 코파 아메리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하면 다른 대륙이랑 규모가 비슷해질 수는 있는데 한 본선이 한 24개국이 되려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축구 대륙별 협회랑 대륙별 컵대회의 역사를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번에 진짜 뭐냐,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이제 결승을 개최국 브라질이랑 브라질이 그 B조 탑시드 받았고, 아르헨티나가 A조 탑시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둘다각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했고, 초청팀이 없으니까, 10팀끼리 조별리그에서 꼴찌 둘 가리고 8강 한 거야. 어느 정도였는지 알겠죠? 그래서 결승에서 만났는데, 결승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리오넬 메시랑 네이마르 다 실바가 둘다 공통점이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땄어. 근데 월드컵이나 코파 아메리카 같은 메이저 대회는 우승을 못 해봤거든? 근데 이번에 메시가 그 무관의 한을 풀었어요. 무관의 한은 풀었지만, 근데 그러고 얼만 가서 죽었나? 약간 그런 것 같아.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유로 2020. 유로 2020 같은 경우는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동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승 라운드, 준결승, 3, 4위 결정전, 결승. 이네 경기만 런던의 웸블리에서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역수칙 어기고, 막 코로나 확진자 막 늘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유럽의 회사에서는요, 뭐냐, 그것도 있었대. 뭐냐, 병가로 집에서 쉰다고 해놓고서는요, 영국에서 있었던 코파 아메리카 준결승 경기를 보러 간 거야. 그래서 얼굴이 딱 찍혀서 퇴장을 당했대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